뭐 평상시에 맞습니다. 뭐 악각이 들어오나요? 빠지면서 밴드 생활하고 지금 악각이 들어오나요 평상시에? 아 뭐 끝나 뭐 어떤 또 구타와 욕설이 있을까? 그렇죠. 떨고 있습니다 저. 아 그래 한번. 천재네. 천재였어. 부끄럽습니까? 네. 아 근데 서울에도 간혹 이런 분이 계십니다. 드럼이 다 해먹는. 아 간혹 계세요. 저희는 처음 봐서. 어, 근데 20년 동안 간 거는 이제 좋은 분들이에요. 멤버분들이. 거기든 애들 다 망했어. 다 나갔어. 그래도 이렇게 잘 꾸려가서 멤버들이 어, 되게 보기 좋네요. 20년 동안. 얼마나 되신 거예요 다들? 이렇게 합쳐지고 하신지 멤버들이? 저희 예, 원년 멤버 원년 멤버고 아, 두 분이 원년 예, 멤버고 중간에 이제 뭐 다들 다른 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그 멤버 교체가 덜어 있었고 그다음에 한 이제 제가 거의 19년도부터 레드클라인에 있었으니까 한 5년 차 정도 됐거든요. 5년이요? 네. 이야 잘해줬나 봐요. 꽤 오래 버텼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그렇게 하면 할 말 많다 진짜. 아 진짜? 그럼요. 처음에 얼마나 아, 그, 아니 한 번쯤 우리가 네, 속 시원하게 네. 한번 할 말을 해보시죠. 해 시원하게. 그래, 아우 시원하게. 아우 말해 되나? 아 그럼요. 아, 5개월 버텼습니다 진짜. 5개월? 네. 내가 너를 진짜 아유 진짜. 아 그 오기가 어떤 거였나요? 아니 처음에 너무 힘들었죠. 어떤 부분에서? 이 그 기타를 따라가는 것도 원체 이제 다들 저 제가 마지막에 들어왔을 때 다들 이미 한 10년은 이상은 다 같이 하신 분들이었잖아요. 그 따라가기도 좀 버거웠고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1절 2절 어딘지를 모르니까 박자도 막 4방 8방 그만둘까 생각도 진짜 많았고 탈도 많고 사고도 막 많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네. 그 힘든 시기에 어, 어떻게 버티셨어요? 진짜 일생의 관계랄까? 또 약간 이제 저도 뭔가를 이렇게 하면은 좀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뭐 원하는 만큼 뭔가 좀 하고 싶어요. 아. 제가 그 높이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아. 싶은, 크고 싶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아. 그냥 그걸로 못하겠어 막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막 그게 이제 이만큼 쌓아 와가지고 그래도 좀 많이 컸다고 생각하거든요. 컸죠? 많이 컸어. 많이.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. 레드클라인을 하기 전과 네. 그 후에 그 본인의 말한 그 기타 실력이 네. 어느 정도 이제 레벨업 된 거라고 생각들어요? 아직 제 목표는 이루지 못했어요. 그렇지만 약간 공연하는 거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그 퍼포먼스적으로 약간 그런 거는 정말 많이 컸다고 생각하고 많이 이제 좋은 네. 시간이었다. 네. 힘들었지만 극복을 해서 성장을 했다. 네. 이해합니다. 아 저도 형들이랑 있으면서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. 자나 커피 타와야지. 내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 만나기로 커피 타야 되네. 옛날에는 뭐 애들이 다 했는데 이제 아 인생을 배웠어. 아 내가 애들한테는 잘못했구나. 언젠가 와. 아 그러면 아, 이동균 씨는 네. 아 이 곡의 베이스 어, 스타일은 어떤가요? 베이스 스타일이요? 네. 5163. 뭐. 드럼과 같이 박력을 좀 요구하지 않나?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제가 지금 네. 굉장히 이 20년 시기는 무게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. 두 분 앞에서.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. 뭐 평상시에. 맞습니다. 악각이 들어오나요? 빠지면서 밴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악각이 들어오나요? 평상시에? 아, 뭐, 끝나 뭐 어떤 또 구타와 욕설이 있을까? 그렇죠?
떨고 있습니다, 저. 아, 그래, 한 번. 예. 선정씨처럼 한마디 좀 이런 슬픔이 있었던 뭐 본인의 그 밴드를 하면서. 아닙니다. 좋습니다. 아닙니다. 네. 모든 게 만족스럽습니다. 네. 아, 형들이 잘해주나요? 예. 아, 진짜 잘해주는데. 더 맞기 싫은 거겠지. 더 맞기 싫어서. 이럴 때 얘기해야 돼. 그만 얘기하신 분 어떡해. 아, 우리 기타리스트. 네. 아, 이름을 못 내주세요. 최우석입니다. 기타리스트 최우석 씨. 네. 아, 이 곡을 또 이제 감상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. 이제 5.13이란 곡은 저희가 이제 곡이 쭉 진행이 되다가 계속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코어처럼 숫자가 조금 느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 이제 특히 나이 드신 분이 흔들기에 좋은 템포입니다. 그래서 책상에 머리를 찌을 듯이 앉아서 뭐 사물을 보다가 일을 하다가 책상에 앉아 있다가 머리를 찌을 듯이 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드시면은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질 거다. 그러면 70대 분들의 어르신들의 몸에 맞춘 헤드뱅잉을 하다가 템포가 막 요 정도로 가나요? 그 정도 되죠, 되죠. 아, 70대 따라갈 수 있습니다. 70대 이 정도? 네, 70대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이 정도. 네, 70대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이거야. 네, 이렇게 하다가. 근데 머리가 찌을 듯이 하시면 안 되죠. 아, 이렇게 살살 이 정도? 그죠, 그죠. 괜찮습니다. 이거 어르신들을 위한 락밴드 곡이었네. 아, 저희, 예. 와, 이렇게 어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, 평상시에도. 공경하고. 효도 밴드. 항상 어머니 밴드. 부모님 생각 안 하네. 와! 부산! 효도 메탈 밴드. 3대 밴드, 효도 밴드네. 와, 멤버분들은 개인적으로 서로가 좀 밴드 말고는 다른 사생활적인 부분에서 뭐 이제 서로 공유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인간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제가 얘기할까요? 초기에는 저희는 이제 어떤 월드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해서 저희는 오피셜 밴드다라고 해서 모여서 합주하고 모여서 공연하는 게 다인 밴드인 것처럼 그간의 행동을 해왔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밴드 간에 유대가 없다 보니 서로를 이렇게 느낄 시기가 별로 없었던 거죠. 저희는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냥 눈만 봐도 그냥 아, 니는 너 가족 챙겨, 나는 우리 가족 챙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새로 온 친구들에 대해서 제 신경을 못 쓴 거예요.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. 많이 나누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눈물도 많이 보고 저희 밴드 하면서 눈물 본다는 상상을 못 했는데 눈물도 보고 한 번 봤잖아요. 두 번이야, 두 번. 두 번? 오늘까지 세 번입니다. 오늘까지. 오늘까지 세 번. 오늘 눈물 글썽글썽 했다잖아. 여튼 이제 그렇게 지금은 이제 뭐냐면은 개인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통화를 하는 사이 원래 이 전화번호도 없었거든요. 진짜? 카톡으로 얘기하던 사이였는데 조금 심을 어제 거의 이제 처음 통화를 했죠. 그러니까 저희는 금요일 합주인데 금요일 합주 공연 잡히면 공연 와 이게 다였어요. 사실은 저희 머리 워낙 이제 제 생각만 많이 했던 거죠.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한 게 메탈로 오래 가자 했거든요. 메탈로 오래 가자. 근데 이것저것 신경 쓰면 메탈로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개인적인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그냥 음악만 하자 이거였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르게 변했죠. 아, 그래도 이제 멤버 한번 돌아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. 바뀌고 있습니다. 멤버를 좀 소중히 여기시는 이제 시간이 됐네. 20년 네, 동안 네.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힘들다. 음악하기, 밴드하기. 알았습니다. 진짜 있었던 일들인데 예전에 이제 두아르 태원 형이 진짜 보컬을 녹음할 때 진짜 반 죽여놨어요. 두아르 태원 형이 젊은 시절에는 내가 뭐 자유로 힘들게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멤버들이 되게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안 그러시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요즘 레드크라인을 보니까 약간 독재자 밴드가 두 명이 있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. 이제 이거는 진짜 웃자고 하는 거고 진짜 멤버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라는 거를 저도 느끼거든요. 나이를 먹으면서. 아, 또 레드클라인의 두 번째 곡 저희가 감상할 시간인데 어떤 곡이 좋을까요? 저희 두 번째는 이제 로스트라는 곡인데 가사가 이제 제가 어릴 때 느꼈던 학교에서 그 문제아들이 있었습니다. 문제아들 근데 이것도 좀 그런 학교에서 학폭? 그건 아니 조금 문제아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잘라버리더라고요. 그런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없으면 좀 편한데
어른들이 너무 아이들을 빨리 버린 게 아닌가. 그런 생각으로 지은 노래고, 좀 더 보듬어서 그 애들을 어떻게 좀 같이 갔으면 안 되는가. 그 로스트라는 게 그 아이들 길을 잃은, 길을 잃었다는 그런 생각. 아, 너무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해. 되게 정의로운 사람 같아요. 아, 레드클라인의 저희는 두 번째 곡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